초록으로 갈아입은 여름산은 시간이 갈수록 이목구비가 뚜렷해집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만으로도 벌벌 떨게 하는 녀석들, 바로 꿀벌입니다. 그래도 쑥을 태운 연기를 쏘이면 금세 잠잠해지죠. 벌통 하나엔 6, 7만 마리의 꿀벌이 삽니다. 꿀을 충분히 얻기 위해선 건강한 일꾼들이 많아야 하는데요. 이 꿀 1kg을 얻기 위해 지구 한 바퀴 거리를 날고 60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네요. 가끔은 벌들과 한바탕 숨바꼭질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나무 숲 사이로 장대를 들고 나섰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벌들이 나무에 잔뜩 매달려 있습니다. 벌이 저기 많아지면 분봉을 하는 겁니다. 집이 좁으니까 분봉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다고 집을 나간 녀석들입니다. 살살 달래서 새 집으로 이사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높은 곳에 있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이 놓치는 녀석들 없이 잘 챙기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틈틈이 분봉도 신경 써야 하고 병치레 잦은 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1년 내내 보살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그래도 꿀을 딸 땐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원통 모양의 기계 안에 밀랍을 넣고 돌리면 원심력으로 인해 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건데요. 이곳 광양 지역은 매화부터 감꽃, 떼죽꽃, 엉겅퀴의 밤꽃까지 다양한 꽃들이 피기 때문에 그때마다 꿀의 색과 향이 다르답니다. 옛날엔 꿀 한 병값이 한 달 월급 이상이었다니 벌 키우는 사람도 꿀 한 번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새 힘없으니까 이런 거 갖고 몸보신 해야 되겠네. 그래,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딱 한 번 꿀이 허락되는 순간이 있었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를 위해 보양식을 만들 때였습니다. 잘 익은 늙은 호박 하나를 챙겨뒀다가 속을 깨끗하게 파낸 다음 몸에 좋은 가진 재료들을 하나씩 넣습니다. 밤과 은행은 기본. 이 지역에선 이렇게 문어를 통째로 넣기도 하신다는군요. 제대로 몸보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초로 쓰이는 와송을 넣고 꿀을 넣어 달이면 산후 몸조리에 최고였답니다. 근데 저기 호박에다 꿀려갖고 짜가지고 누구 해줬지? 애기 낳고? 아, 딸하고 저기 조카 딸. 나도 이 호박에 꿀려갖고 한번 해주지 그랬어요. 저기 벌, 아버님이 벌 키우시긴 했지만. 그때는 꿀이 워낙 그 비싸고 기에 놓으니까 못 해줬지. 나가 키웠으면 해줬지. 아. 지금 해줄게, 지금. 그래, 그럼 지금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 이거 했잖아. 이거 한 그릇 대줄게, 그럼. 그래, 알았어. 나가 한 그릇 대먹고. 예. 아기 낳았을 때 잘못하면 평생 간다던데 한 그릇으로 될까 모르겠네요. 전혀 다른 부부가 조금씩 닮아가며 살아온 세월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이 호박 안에서 뭉근하게 익었습니다. 입에 착 감기는 꿀보약입니다. 구워먹게. 구워먹자고. 뭘 구워먹는다는 건가 했더니 매실입니다. 매실을 이렇게 불에 구우면 신맛은 줄어들고
단맛은 조금 더 강해진다고 하네요. 엄마 진짜 익었네. 한번 그대 보내. 네. 군고구마 마냥 하나 잡숴봐요. 아 맛있겠다. 맛있어요. 시고 맛있다. 구운 매실은 서너 달 잘 말려뒀다가 약으로 쓰곤 했습니다. 구운 매실은 동의보감에 오매라고 해서 진통 효과가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특히 탈락이 쉬운 여름에 힘을 발휘하곤 했는데요. 구운 매실을 곱게 가루를 낸 다음 여기에 꿀을 넣고 걸쭉해질 정도로 잘 저어줍니다. 와, 여름 매실 청차는 타서 마시는 거예요. 아주 뭐 멋있게 되네. 그대로 찜기 위에 올리고 중탕으로 10시간 정도 달이면 되는데 여름 더위도 거뜬하게 해준 보양 음료입니다. 사모님 화분 한번 드셔보세요. 네? 화분 손 이래봐봐 드려볼게요. 이게 다 꽃마다 다른 거잖아요. 막 빨간 꽃 핀 거 노란 꽃 핀 거 많이 봐야겠다. 벌들이 꽃수술에서 뭉쳐온 꽃가루는 꿀농사 짓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입니다. 음식 만들 때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지만 가장 돋보이는 순간은 꿀을 넣고 만드는 가식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 솜씨를 부려 만들던 음식이었죠. 서울로도 하고 뭐 딸기 음성 이바지도 하고 딸아가 전화가지고 또 시집 보내. 곱게 키운 딸처럼 예쁘게 모양을 낸 꽃가루 다식입니다. 향긋한 꽃향기에 꿀이 더해졌으니 그 맛 짐작이 되시죠. 꿀로 만든 귀하고 좋은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꿀 보양식입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 죽순은 초여름까지 짧은 한철 나오는 식재료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놓치곤 하죠. 우와, 신봤다. 우와, 죽순 언제 캐본 거야 나는. 죽순은 나물 반찬으로 먹는 게 보통인데 이 댁에선 특별한 조리법으로 죽순을 드신답니다. 순으로 초청을 넣어가지고 팍팍 끓여가지고 전갈을 해주더라고요. 그거 맛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그거 욕심나가지고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죽순캐로. 고생하셨네요. 두 분이 사는 곳은 오래전부터 엿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단맛에는 일가견 있는 분들이라는 건데 죽순이 어떻게 달콤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아린 맛이 강한 죽순은 생으로는 먹기 힘들고 끓는 물에 데쳐야 합니다. 죽순을 삶아 먹기 좋게 찢은 다음 조청을 넣고 만드는 이 정관은 명절 때면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친척분이나 중요한 손님 왔을 때 엄마가 할 줄 아는 거예요. 다 하신 것 같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조청이 속까지 베어들도록 오래도록 졸입니다. 아삭아삭한 죽순 정과와 쫄깃한 밭꼬지 정과까지 조청이 만들어낸 최고의 간식입니다. 조청은 만든 꿀이라는 뜻입니다. 꿀을 얻기 어려웠던 시절 단맛 내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조청이었죠. 옛날 다 이렇게 정성들여서 했어요. 먼저 식혜를 만들어 물만 받아 놓습니다. 어렸어요. 엄마 옆 판자에 태우고 씻어 왔다 갔다 붙여놨는데. 아궁이에 불을 넣고 식혜물을 끓이면 되는데요.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 더워? 안 매워? 나도 엄마 대단하네. 안 매울 거야. 뜨거운 가마솥 앞을 지키고 앉아 조청을 다립니다. 꿀은 고사하고 설탕도 귀했으니 꼼짝없이 참아야 했죠. 옛날에는 그 사탕 있는 집까지 조미 둥댔지였어. 옛날에도 설탕 있는 집이 더물었다. 네, 부잣집이나 조카 가야 설탕꼴 보제. 가난한 집은 설탕꼴도 못 봐. 이런 거였잖아. 옛날에 또 조청 담아가지고 살강에 올려가지고 몸을 따고 이렇게 내가 초초 이렇게 찍어 먹었는데 표시 나와가지고 엄마 혼냈잖아. 귀 없는 것을 먹은 게로. 아, 딸이 먹었는데? 아, 그래도 딸이 귀하지 누가 이제, 귀해? 이제 손님이나 느닷없이 오면 홀랑객을대. 펄펄 끓는 가마솥, 매운 연기 참아가며 만든 인고 끝에 태어난 단맛입니다. 찹쌀을 찐 다음 대추, 밤, 은행을 넣어 약밥을 만듭니다. 맛을 내는 건 조청이죠. 은근하게 단맛이 나는 조청은 꿀과는 다른 깊은 맛을 내곤 합니다. 조청과 섞은 찹쌀밥은 찜솥으로 쪄내는데요. 달콤한 맛에 매번 손이 갔던 간식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생각나는 달큰한 음식이기도 했죠. 조청으로 만든 감칠맛 나는 밥상입니다. 인생의 쓰디쓴 고비마다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던 달콤함. 우리가 단맛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건 그런 좋은 기억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를 접한 땅 전남입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물에 걸려드는 녀석들의 얼굴도 하나둘 바뀝니다. 오징어 보인다. 여름엔 험악하게 생긴 이 녀석과 만나는 일이 잦아진다는데요. 이게 지금 범치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잡을 때 그물에서 잡을 때 잘 잡아야 돼요. 네. 이게 아차면 이게 가시가 무지하게 예리하거든요. 네. 살짝만 스쳐도 아파요. 아이 무섭게 생겼잖아요. 아주 무식하게요. 이거 말로 못해요. 그 한번 해산하는 고통이라잖아요. 그거 못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아파, 더 아파.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할 정도면 대체 얼마나 아픈 걸까요? 와, 더 커, 더 커. 이번엔 좀 순하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거 뭐예요? 이게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 와. 이게 갑오징어. 범치에 갑오징어까지. 참 다양한 녀석들이 잡혔습니다. 아니 이 자체 이 앞 바다가 그 바다의 수초 잘피밭이에요. 잘피밭. 아. 그래가지고 모든 고기들이 산란하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이게. 예. 잘피밭을 두고 바다의 허파라고 부른다죠. 이 잘피밭 덕분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산란하고 자라는 건강한 바다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 띄워놓은 부표에도 뭔가 잔뜩 붙어 있는데 이게 다 먹을 거리랍니다. 좋아. 청각이야, 청각. 청각. 청각? 네, 청각. 그때 먹고 싶을 때 이제 이런 보통이가 붙어 있는 거 조금씩 뜯어다가 네. 집에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가 오락가락하는 통에 망설이다 나왔다는데 이 정도면 제법 쏠쏠합니다. 몸만 건강하고 부지런하면은 육지 소득보다는 나서요. 네.
예. 사시사철 음식이 나오니까, 먹거리가 나오니까요. 배가 무트로 들어오면 범치는 마을 할머니들 손에 넘겨집니다. 가시에 찔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손도 못 댄답니다. 이렇게 위험한 녀석을 굳이 잡아서 힘들게 손질하는 걸 보니 맛은 제법 있나 봅니다.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여름에 먹으면 좋지. 이것이 시원해 갖고 된장물 하면 딱 궁합이 맞아 갖고 맛있어요. 범치와 딱 궁합이 맞는다는 그것, 깊은 우물 안에서 올라옵니다. 열무김치예요. 열무김치요? 이거 그냥 오늘 이거 이렇게 안 담그고 놔두면은 금방 저녁이면 그냥 익어버려. 부글부글하니 익어버려. 부글부글해? 예, 부글부글해버려 그냥.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셈에다 담그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엔 우물이 마을 공동 냉장고였습니다. 요즘도 우물에 넣어두어야 제맛이 난다며 한 통씩은 꼭 넣어두신다는데요. 맛있게 잘 익은 것 같네요. 옛날에 반찬이 없었게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고기녀기 그 낚은 거 그놈을 썰어서 그 김치하고 된장하고 버물러서 잡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된장물이라고 이게 딱 멋있게 나쁜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네. 예, 그 이거 전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보관한다 해도 여름 더위에 김치 맛이 일주일을 버티기가 힘들죠. 신 열무김치를 먹기 위해 금방 잡아온 범치가 동원됐습니다. 신 열무김치를 송송 썰어놓고 된장을 살짝 풀어넣습니다. 보통 물회라고 하면 고추장을 떠올리는데 이 마을에선 된장으로 구수한 맛을 낸답니다. 여기에 범치회를 듬뿍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끝. 신 열무김치를 맛있게 먹는 바다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네요. 김치가 익은 것이 그 신맛을 내지요. 네. 그래서 식초를 안 짜요, 그는. 아. 그렇게 김치가 맛있고 익어야 되고. 새콤하면서도 구수한 여름 별미입니다. 바다에서 건져온 해초도 여름엔 모두 좋은 김치거리입니다. 여기에서 딱 무쳐놓으면 징하게 맛있어 이것이. 예. 여기에서 무쳐놓으면 새새추차 넘어가 이따 먹어봐봐. 뭐가 넘어가? 새가 넘어가. 새가 아 자꾸 먹어야겠어. 너무 맛있어서요? 너무 많이. 혀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먹는다는 청각김치. 우선 청각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이렇게 초록빛이 선명해집니다. 청각은 향이 좀 진한 편이라 한번 데쳐서 김치를 담근다는데요. 겨울에 김장김치를 담글 때 이 청각을 넣어주면 김치가 빨리 시지 않고 배추의 아삭함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여름엔 이 청각만으로도 맛깔스러운 김치가 만들어집니다. 맛있는 냄새 난 거. 배 아픈데 약이 없어 옛날에는. 이 청각을 먹으면 해충이 없어. 그래서 이 청각이 좋은 거예요. 싱싱한 여름바다의 기운이 담긴 여름 김치입니다. 요거는 바닥에 퍼레인디 김씨 성씨 박씨 틀리댔기 이것도 틀려 이 성이. 네, 뭐냐면 요거는 이름이 국대퍼레. 국태. 네, 국태퍼레. 아, 이건 여름에만 나와요? 여름에만 남아. 여름에만 이제 겨울에는 없어. 아하. 요거 여름에도 아주 겁나 많이. 국태퍼레는 채취할 수 있는 시기가 한 달도 채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뜯어다 말려 두고 먹는답니다. 물에 조금만 담가 두어도 금방 부드러워지고 양도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찬으로 다양하게 쓰인다는데요. 부드럽고 향이 좋은 국태퍼레는 물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자주 담아 먹지라.
이제 많이 말하자고도 많이 담아서 놔두면 빨리 상하니까 조금씩 담아서 먹고 또 다시 담아서 먹고 그렇게 살았지. 여름엔 김치 담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요. 손쉽게 만드는 국태물김치는 수시로 밥상에 오르곤 했습니다. 갑오징어는 뱃속에 뼈처럼 생긴 길쭉한 석회질이 들어있는데 이걸 갑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것 때문에 갑오징어라고 불리게 된 거죠. 뭐 갑오징어는 살이 통통 찌고 부드럽고 더 맛있고 갑오징이 아닌 것은 더 안 만났거든요. 갑오징어에는 향긋한 미나리가 어울린답니다. 여기에 잘 익은 열무김치를 송송 썰어 초고추장에 무치면 한여름 더위에 지쳐 입맛 없을 때 아주 그만이랍니다. 갑오징어가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죠. 입맛도 살리고 피로도 풀어주는 여름 별미입니다. 바다가 차려준 별미들이 밥상에 올랐습니다. 여름엔 그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최고죠. 아이고 시원해. 호떡 찍어 놨는데 한 젓가락씩 먹어. 이걸 먹으면 꼭 선풍기 바람 쐬는 느낌이 상큼하니까 좋아요. 입안에 향긋한 바다 냄새가 확 퍼져요. 하나 맛있는 김치 하나. 음식 하나만 있어도 사는 맛이 절로 납니다. 먹는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하는 시간은 고달프고 또 힘들어도 먹는 시간이 최고죠. 먹는 시간. 그때가 최고 행복한 시간. 여름 김치는 열무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제철 채소들이 많이 나는 여름은 김치가 가장 풍성했던 계절이었습니다. 옛 여름 김치를 하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다진 소고기에 고추장과 다진 파를 넣어 양념한 다음 달게 뱃속에다 채워 넣습니다. 육수를 해서 열무김치에 담아서 이 묵을 해서 묵밥으로 같이 해서 닭고기 찢어놓고 해서 이 옛날 어르신들은 보양식으로 드신 것 같아요. 뱃속을 든든하게 채운 닭 한 마리가 가마솥에 들어앉았습니다. 그새 닭이 잘 삶아졌습니다. 잘 익은 고기살을 발라낸 다음 열무김치를 건더기만 건져서 함께 그릇에 담아놓습니다. 여기에 닭 삶은 육수를 부어주면 이게 바로 닭김치랍니다. 이대로 그냥 묵 말아 먹어, 묵채 썰어서 말아 먹어도 되고 여기다 냉면을 넣어 먹어도 되겠더라. 닭 육수와 열무김치가 어우러져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난다는데요. 묵 대신 국수를 말아 먹어도 좋은 여름 보양김치입니다. 여기다가 고명으로 이 소고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올려갖고 냉면에 고기 올리듯이 고명을 올려서 먹으면 이게 맛있어요. 여름 바닷가는 아이들의 가장 좋은 놀이터입니다. 여기 조금 내려가면 남해 바다인데 지금 물이 들고 날고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 갯벌에 숨어있는 방개를 잡느라 동네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방개도 좋은 여름 김치 재료입니다. 먼저 소금을 뿌려 해감을 합니다. 그 깍두기 같은 무에다가 같이 김치를 담으면은 김치가 여름에 무가 안 무르고 아삭아삭하니 이 게의 이거 맛이 들어서 더 맛있어요. 게 김치는 총각무로 담깁니다. 그런데 왜 총각이라고 불렸을까요?
무청의 생김새가 꼭 총각이 머리를 따은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걸 갈아도 돼요. 소금에 절인 총각무에 반개를 듬뿍 넣습니다. 이렇게 게를 넣어 김치를 담그면 맛도 좋아지지만 게 껍질에 들어있는 키틴 성분이 빨리 시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여름 김치엔 제격인 셈이죠. 껍질이 좀 단단하긴 하지만 오독오독 씹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엔 수박 껍질도 깎아내고 김치를 담가 먹었습니다. 하얀 속살이 나올 때까지 알뜰하게 먹고 나면 그 껍질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양념을 해 김치를 담가냈죠. 요즘 사람들은 맛도 보지 못한 사라진 김치입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김치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매일 습관처럼 밥상에 오르다 보니 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음식인지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밥상에 오르던 많은 여름 김치들. 우리의 밥상을 지켜온 그 귀한 유산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